택시기사가 겪을 수도 있는 최악의 경험. 주간보다 야간버리가 편한 개인 택시를 모는 아버지께서는 항상 새벽 2시 전에 들어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너무 없어 10만 원이라도 채우시려고 조금 무리해서 시내를 도셨답니다. 결국 2시를 넘겼고 새벽까지 운전하시게 된 아버지는 이제 손님을 태우지 않고 바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향하셨답니다. 손님이 불러도 어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가시는데 기름역 쪽 고가도로 아래에서 한 청년이 택시를 부르더랍니다. 지나치기엔 날씨도 너무 춥고 저희 오빠 또래인 것 같아 오빠 생각도 들어서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차를 세우자 세우기가 무섭게 청년은 문을 열고 앉았고 고가도로를 좀 넘어가달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조용히 있었답니다. 밤이 되면 오가는 사람도 없어 상당히 으슥해지는 곳이라 아버지는 이 청년도 무서워 탔나 보다 하고 말을 몇 마디 걸었답니다. 날씨가 춥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네요. 청년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물에 씻고 한숨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요. 우리 집에서도 청년만 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청년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평소 저와 제 오빠에게 하던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해서 당황하셨답니다. 여기서 내려서 걸어갈 거냐고 차비가 없으면 같은 방향이니 아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청년은 이 고가도로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바로 내려야 한다고 했답니다. 걱정이 된 아버지는 차를 세워놓고 그럼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겠다고 하자 청년은 반대로 당황한 채로 반대 차선으로 뛰어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청년이 금방 친구를 만나겠거니 그러면서 곧장 집으로 오셨는데 차 뒷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물건을 하나 발견하셨습니다. 가죽 칼집에 담겨진 짧은 회칼이었습니다. 평소 핸드폰이나 지갑을 흘리는 손님이 많아 손님을 내리고 나면 뒷좌석을 늘 돌아보는데 그날 돌아보지 않고 온 손님은 마지막에 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